정부의 새로운 방역 지침에 따라 스키장이 11일간의 운영 중단을 끝내고 오늘부터 운영을 재개했지만 인근 상권이 되살아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용 인원이 3분의 1로 제한되고 야간 개장과 셔틀버스, 부대시설 운영이 금지됨에 따라 오늘 오전 평창 지역 세 곳의 스키장 이용객은 각각 100명이 채안 되는 상황입니다. 스키장 인근 상인들은 시즌권 이용객이 다수인 스키장의 특성상 성수기 운영 중단 여파가 회복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